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드디어 이제 도달했군요. 예. 2조 달러. 예. 거의 뭐 전 세계 최초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 거의가 아니라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전 세계 최초인 게 확실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애플의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플의 종가가 462달러 83센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걸 계산하면 1조 9,780억 US 달러 정도 되는데 장중에는요. 장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조 달러를 살짝 넘었습니다. 장중한 때 1.3%가 올라서 네. 468.31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걸 계산하면 살짝 2조 달러를 네, 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2조 달러 밑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조 달러 하면은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2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 뭐 1200원 곱하면 2400조. 2400조가 되는 거죠. 대충 네. 대충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뭐 300몇십조 뭐였다가 400조 됐다 무슨 예산이 네. 한 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요즘 한 500 그게 한 500조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한 4~5년 살림살이가 시가총액이다. 뭐 그래도 잘 안 하다오면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GDP 이탈리아가 세계 8위거든요. 세계 GDP 순위에서 이탈리아의 작년 그 세계 GDP가 1조 9,886. 그러니까 기자들도 참 이런 거 내쓰는 거야, 보면. 2조에서 약간 모자란 통계를 어디서 구한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탈리아가 GDP 2019년 IMF 통계 기준으로 보면 1조 9,886달러니까 오늘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꽤 큰 나라인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295억 달러니까 이탈리아보다 두 단계가 밑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 그 애플이 그 웬만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초인가요? 작년에 그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이야 사우디 그 빈 살만 진짜 대단하다. 비상장회사인데 이거 상장시키면 바로 세계 1등 시가총액 되네. 뭐예요? 아람코. 왜냐하면 아람코는 사우디에 있는 유전 전부 다를 갖고 있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보다도 훨씬 더 비싼 시가총액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순익단도 좋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또 호재가 있었죠. 액분을 한다. 뭐 주식분할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합니다만은 네. 주식분할을 이제 4분의 1을 한다. 이제 한 주를 4개 주로 이제 네 주로 쪼개는 걸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또 호재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2조 달러가 그럼 애플만 될 거냐? 네. 후보군들이 또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존이 1조 6,300억 달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5,900억 달러니까 계속 거라 애플아. 이게 2등, 3등이 왜냐면 이게 계속 경쟁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 1등 삼성전자는 얼마냐? 3,27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6분의 1 수준. 아. 뭐 이것도 작은 건 아닌데 네. 야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에어팟하고 맥북 정도 만드는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삼성은 뭐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터 청소. 어? 네. 우리도 삼성 프린터 쓰잖아요. 다 있죠. 없는 게 없어. 반도체 세계 1등에다 디스플레이에다가 스마트폰 에? 잘 만들어. 요즘에 또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또 뭐 네. 거기다 네트워크 통신 장비 뭐
하웨이 계속 거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 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제 경험인데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에, 저희 딸이 이제 뭐 중학교 갈 때인가 이제 그 뭡니까 집에 설치하는 그 맥킨토시 그 PC 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그걸 사달라고 이제 네. 그 명동에 있는 그 아이폰 매장이라고 합니까 그 애플 스토어 간 거죠. 네.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위층으로 올라오더니 툭툭툭툭 했더니 저희 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셨죠? 그리고 박스에 담아서 갖고 가라고 나한테 박스를 주더라고. 네. 그래서 박스를 내가 들고 주차장까지 박스를 싣고 어디를 갔냐면 아 그 이걸 샀으니까 프린터를 사보자. 그게 그때 당시 제가 할 때 200 몇십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그 프린터를 사려고 롯데백화점에 그 8층입니까 거기 갔는데 삼성 프린터를 샀는데 20 몇만 원짜리 샀는데 네. 배달을 해주더라고. 며칠 있다가 삼성 마크단 유니폼 단 직원이 와서 배달해주고 설치해주고 네.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 기업의 부가가치라는 게 네. 200 몇십만 원짜리 파는데 매장에서 잠깐 설치해서 박스에 넣어서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20만 원짜리 그 프린트를 사는데 이걸 배달을 해가지고 설치기사가 와가지고 야, 물론 이제 아주 단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더 놀란 건요. 네. 아니 무슨 프린터를 사는데 백화점을 가냐고. 아니죠. 그 근처에서 산다고. 아니 무슨 프린터 사는데 백화점을 가요. 아니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아주 단편적인 이제 어떤 경영의 혁신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에,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별세를 하잖아요. 그때 스티브 잡스의 스테이 뭐 헝그리 뭐 이런 네네. 얘기 많이 했고 오로클도 네.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도 기사의 상당 부분이 네.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의 미래는 맞아요, 해서 맞아요. 점점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타 창업자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애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런 우려를 해서 주가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고 경영자로 들어온 팀 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야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혁신의 아이콘 아니야 이 사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10년 됐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벌써 10년 됐군요. 2011년도 10월 달이니까 거의 10년 된 거죠. 이 팀 쿡이 이뤄낸 그 현실적인 애플의 부가가치의 창출은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이 그 시총 1조 달러 되는데 20몇 년이 걸렸는데 1조에서 2조 달러 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하나의 그 큰 그 트렌드를 걸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주들 네. 이 주식을 샀던 분들은 어떤 감을 느낄까요? 와 이걸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경영의 성과라는 걸 꾸준히 내면서 네네. 계속해서 또 분기별로 배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주식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왕용 교수님께서 이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S&P가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 이들 기업이 독주해서 그렇지 이들 기업들 우리나라도 한때 뭐 삼성전자 착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말씀드린 아마존 이런 것 빼고 보면 실제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과 이들 기업의 실적의 신장세가 네.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게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 딱 오늘 혹은 지금 딱 이번 달 혹은 이번 분기에 정점을 찍은 건지에 대해서는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2조 달러 기업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오늘 첫 번째 뉴스상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예. 특히 이제 코로나 수혜주가 아주 그 선봉에 섰던 모양이죠. 네,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상장 기업들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그 집계가 됐죠. 상장사 네. 협의회하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을 좀 놓고 보면 거래소 시장 상장법인 592개를 대상으로 2분기 실적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449조 5,400억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12.1%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16.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예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전년에는 뭐 전혀 문제 없는 기였고 지금 2분기라는 게 4, 5, 6월 달이니까 어쩌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그 기간이니까요. 근데 전분기 그러면 1, 2, 3월 달 대비해서는 어떻게 됐냐? 매출액은 8.9%를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9.2%가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다는 거죠. 왜? 이것은 코로나 수혜주들이 네. 이쪽 그 1분기에 대비했을 때 2분기가 이익단 쭉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이익단에서 신장이 된 건 아니고 코로나 수혜를 입은 몇몇 그 기업들 혹은 몇몇 업종에서 굉장히 이익의 신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 보면 의료정밀의약품 같은 것들이 대체로 보면 16.16% 7.2% 늘면서 영업이익도 68% 33%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주의 상승세 그냥 물론 그 바이오주 신약 개발 관련된 거 뭐 제약바이오 이쪽에 야 저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야 되나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업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업종이 식음료 의료정밀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저 매출과 이익단에서 다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16%, 7.2%, 영업이익 68%, 33%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에 속해 있는 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의미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은 어땠냐. 그러면 2분기 매출액이 47조 6,200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보다는 2.4%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네.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9%가 늘었습니다. 2분기에.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가 아니고 코스피는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2분기보다도 3.9%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네. 이게 코스닥의 그 지난 3월 하순에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주요 증시 인덱스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거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못 봐서. 근데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덱스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는 나라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캐션마크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세도 네. 물론 개인의 증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상의 호재가 있었다는 건 인정.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어쨌든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지 않냐. 그래서 네. 주가의 상승세가 그냥 수급상으로만 오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전 분기, 그러니까 그 1분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76.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신장세가 물론 이제 전분기라는 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늘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는 것도 전반적으로 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유통이라든지 비대면 네. 쪽에 유통이 많잖아요.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몇몇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승일 국토부죠? 국토교통부. 네.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죠. 아,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차관님 어제 우리 사무실에 오셨잖아요. 아,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는 모양이군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수소차
매출을 2년 내에 5조로 확대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어제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에너지 2020 에너지 와. 포럼이라는 그 행사장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2022년이니까 사실은 1년 반? 네, 올해 네, 뭐 오늘 다 1년 반도 안 남은 거죠. 네. 2022년까지 수소차 매출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5천억 원 이상을 예, 투자를 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뭐 손으로 꼽을 거예요. 수소충전소가 네. 310기를 구축을 하는 등 수소산업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제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수소차 보급이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이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그 절대 수가 작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세계 1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수소차가 많이 팔린다.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8,000대가 팔렸다 그래요? 수소차가? 8,000대요? 네.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예. 그리고 수출이 2,000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수소차에 관련된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향후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현대차가 민간 쪽에서 네. 정부도 어쨌든 굉장히 크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1등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좀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한번 시연해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관련된 그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네. 이제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2000 통상 이럴 때는 뭐 장기 비전 해가지고 뭐 10년, 5년짜리 그렇죠. 되는데 2022년까지 네. 한다고 하니까 아주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예, 수소차 매출을 2년 내 5조 확대하는 거를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죠. 야, 5조면 진짜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미국 주식 시장은 또 어떻게 됐는지 예. 아, 요즘 워낙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흐름도 좀 알아야 되니까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